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그 힘든 가운데 그 포로 생활에서 지쳐있는 가운데에서도 먼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 재건된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는 과거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규모나 모든 장식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학개 선지자가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외치기를 스룹바벨아, 오늘 이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외형만 보고 그 현상만 보고 말할 수 없는 실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학개 선지자는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너희가 볼 때는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오늘 이 성전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단한 사람이 와 있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와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 모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모임 하나님의 성전 오늘 성도의 모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전을 성전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의 건물, 그 외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할 줄 알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 그 정말 웅장한 솔로몬의 성전도 이방인 손에 넘겨서 전쟁으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건물을 잘 지어서 예배당 처소가 좋았어가 아니라 그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 기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란 말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 45절 계속 말합니다.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뭘 말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늘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예, 오늘 이 나눔의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목적, 예, 오늘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거기에는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서로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함이 일어나고 서로 내 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며 함께 같이 공동체로서의 함께 즐거움을, 기쁨을 나누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때에 구원받는 자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롭게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겉모양만 보고 실망할 거 아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좀 부족한 거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모여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황금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구 특정인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가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오늘 이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무나 교회나 초대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능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받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예, 능력 있는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몸을 자신이 거하실 전 집으로 삼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집인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빈집이에요. 빈집은 폐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못 쓰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집, 오늘 성전인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고,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의 축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IMF보다 다 어렵다 그럽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가뜩이나 이래 어려운데 정말 이 세월의 참사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정말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세상 살아야 안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 떠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이에 지치고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절대 오늘의 현상만 보지 말고, 오늘 되어지는 지금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면 낙심하지요. 힘들지요. 오늘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아주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신의 약점, 못 배운 거, 자신이 못난 거, 내가 많이 못 가진 거, 이런 거 자꾸 비관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외향으로 갖춘 부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학벌이다, 어느 자격이다, 어느 위치가 확보돼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준은 그렇습니다. 이런 자격과 표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상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저들이 땀 흘려 지은 예배당,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자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유대 격군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밥계를 받고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교제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건물 때문입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지만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 현상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긍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나의 나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내 인간 조건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항상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깨어질 질그릇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예,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인간은 깨어질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받치면 깨져요. 예?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할 우리를 일으키고 살리는,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넘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함께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과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병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우리를 범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14년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화목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화목으로 하나 되는 교회, 화목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형편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힘을 통해서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학교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땅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창조하실 뿐 아니라 진동시키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복에 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가 될 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찾습니까? 똑똑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습니까?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했지만 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심령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가 서로 교제했고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에 전혀 힘썼던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오늘 먼저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 주여, 통회하고 상한 심령 주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에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외형은 보잘것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스룹바벨 성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황금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책 시절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오늘까지 이 교회를 붙드시고 화목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머물러 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성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형, 내 외형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왜 내 외형을 보고 내 약점 보고 내 부정적인 그런 모습 보고 나 자신이 나에게 실망을 합니까? 실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늘과 땅과 만국을 흔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임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영이 머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이 원하는 심령 되어서 축복의 문, 부흥의 문 열어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